오늘은 목요일이에요. 이번 주 되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행복한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렇게 오늘 H&M 티셔츠를 입었습니다. 헤비웨이트 티셔츠고 작년에 구매해가지고 아마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다시 나오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기장이 조금 짧고 여기가 조금 많이 크게 나왔고 여기 그리고 막 만졌을 때 거의 약간 완전 거친 느낌의 코튼이라서 좀 편하게 착용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. 목도 타이트하고요. 오늘은 날씨가 또 쌀쌀하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오감자 셔츠를 착용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저번에 협찬받았던 노이어 제품이고 저는 이런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주 착용하는 편이에요. 뭐 아우레가시도 있고 뭐 마르질레도 있긴 한데 마르질레는 반팔이고 아우레가시는 조금 뭔가 조금 뒤집어지는 느낌이고 이렇게 막 바람 불면 확 이런 느낌이라서 오늘은 이렇게 셔츠 형식으로 된 오감자 셔츠를 착용을 해봤습니다. 저번에는 티셔츠를 블랙으로 착용했는데 오늘은 화이트로 착용을 해가지고 뭔가 조금 차이가 나게끔 착용을 했습니다. 바지는 매번 착용하는 코스 제품이고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이거 안 나온 거라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렇게 착용하고 출근을 해볼게요. 오늘 이렇게 날씨가 조금 그래도 밝다고 하는데 많이 어둡네요. 오늘은 앞머리 방향이 조금 다르게 된 가지고 당황스럽네요. 오늘은 누가 이사를 하나 봐요. 다 무슨 옷이냐. 머리가 가는 거에서 너무 이제 꼭대기 올라오는데 집에 와서 매직을 해야겠어요. 오늘은 새로 나온 맥그리스 디럭스버거 약간 맘스터즈 같은 느낌? 집 도착구 이제 저기 보이는 포털이 제품들을 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. 오늘 리스트 받은 거를 토대로 패킹을 해야겠죠.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까짝까짝 마르네요. 또 오랜만에는 아니지만 원래는 바로 자려고 했는데 못 자겠고 치킨을 먹으려고 합니다. 두가지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H&M 티셔츠를 착용을 했고요.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포터리 셔츠를 착용을 했습니다. 컴포트 셔츠고 삭스 스트라이프 컬러의 셔츠입니다. 계속 이제 와이드 셔츠를 착용을 해봤었는데 오늘은 색깔보다는 조금 하얗게 입고 싶어서 이 셔츠를 선택을 했어요. 얘가 소재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바스락거리는 느낌의 소재입니다. 그래서 몸에 조금 덜 달라붙는 것 같더라고요. 바지는 디키즈 더블 니 제품입니다. 요즘 자주 착용하고 있는 바지 중에 하나예요. 그냥 이거 막 로우라이즈처럼 이렇게 뒤집어 까서 입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냥 포인트 몇 개 있게끔 해서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출근을 해볼게요.
최고. 오랜만에 혼나면은 너무 아픈데. 오랜만에 이렇게 라면 컵을 싸봤어요. 2 플러스 1은 무조건 다 가져와야죠. 집에서 멍 때리고 있다가 나가 봅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입었어요. 아, 처음이구나. 반바지 유니클로고 이렇게 착용을 하고 나가 보겠습니다. 약속 나가기 전에 배가 고파서 짜파게티를 했습니다. 그냥 짜파게티 말고 사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훨씬 맛있더라고요. 그냥 짜파게티는 너무 밍밍하다고 해야 되나? 전 항상 이걸 씁니다. 오늘은 루이비통 전시가 있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했거든요. 친구가 루이비통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. 근데 그게 어제부터인가? 다 열렸다고 하더라고요. 뭐 영상이 올라갈 때는 이제 다 마무리 됐겠지만 괜히 친구한테 부탁을 했달까? 아무튼 그래서 오늘 루이비통 전시 보러 갑니다. 그래서 옷을 조금 차려입기보다는 클래식하게 착용을 해봤어요. 다 아래 위로 다 포털이 제품입니다. 폴로 니트인데 이런 자리에 가기에는 또 잘 맞는 옷일 것 같아서 얘로 착용을 해봤어요. 굉장히 잘 착용하고 있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. 이렇게 밴딩이 이렇게 되게 크게 잡혀 있어가지고 또 다 실루엣이 좀 예쁜 편이에요. 바지는 이거 플리츠 팬츠 일 거예요. 이렇게 착용하고 오늘 나가 보겠습니다. 오늘 이거 뭐 줘야 될 게 있어가지고 동생한테 주러 갑니다. 신발은 보태가 신었어요. 비 온다고 해가지고. 여기 핫해? 어머, 티 예쁘다. 근데 잘할 것 같지 않아. 얼만데 이게? 2만원? 괜찮네. 나 이제 코스 이런 데는 전화 오면 다 받아 준비해 주는 거 다행이겠죠. 다 되는데 이 줄도 되고 비버클? 비버클 따로 타야 되잖아. 비버클만 30원 하시면 이 줄만 40원 하시면 80정도? 80정도 들어야 돼. 근데 아버지랑 소화할지 뭐 이것도 나가줄 이거에 나 긴 거 있어. 너 했어? 했어. 이거 갖고 와? 아니, 아니다. 왔는데 내가 아직 안 가서 제가 왔어. 이렇게 그런 이렇게 그런 있단다. 이게 그 이 여기 시그니처.
맛이 쓰고 쉬고 다 미쳐버릴 거야. 원래 커피는 쓰고 쉬고 다 아는 거야. 너무 달다. 물이 제일 맛있다. 찐찐. 첫취미야. 첫취미야. 난 두 잔 이상 더 맛있어. 어, 웨이팅 수요. 뭐라고 먹어? 치즈? 이거는 12,000원 아니야? 졌어? 커피가 없어. 커피를 먹고 싶은데. 빵을 안 좋아하는데. 베이글이 베이글 맛있어. 도착. 근데 이번에 여기로 들어가네. 원래 저 밑으로 안 들어가더라고. 어, 그래 되게 심한데? 너 너무 심한데? 저 장기는 얼마 쓸까? 내가 빵으로 넘어가실까요? 나는 저걸 맨날 내려 이렇게. 너무 예쁘다. 사람 핵핵 돌리는 거 아니야? 어, 근데 좀 이쁘게 나오는 거 같아. 아니, 나 영상 찍어서. 만들어서 치웠어. 언니 나 너 어이가 없는데. 아 존나 싫어. 아, 맥주 한 잔인데 맥주 한 모금이야. 너 몇 시간 입고 늦었어? 너 그거보다 늦었어? 개 열받네. 나눠주시는구나. 좋다. 아 좋다 이거. 나 해장되는 느낌. 너는 밥 먹고 왔는데 배고프다 그런 거야? 나? 아니, 나 밥 안 먹었는데. 너 첫끼나 그러면? 어? 나 첫끼네? 엄마 바보 하는 거 이거 완전. 여기 운동대들이구나. 어, 아까 어디 가도 운동대들이긴 해. 맞아, 어떤 무리. 어제도 그랬어. 그 내가 그랬지. 너는 어디 가도 운동대들이구나. 약간 이런 느낌. 이 저, 원래 이 전에 그거 했었어. 샤넬 했었어. 어 여기? 고대 유물이잖아 화제. 발볼 너무 좁아 화제. 아, 덕분에 좋은데 다 와보네. 너무 좋아. 역시 역창. 아 여기가 나도 아메리카노.
뭐 하실래? 아메리카노 해. 아메리카노 내장 주세요. 아이스. 쏟아버린 그녀. 와, 진짜 하나도 안 했어. 어, 다행이네요. 저 사람이 이런다니까?